우리 대전 시민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저도 6학년 때였나요? 엑스포 그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왔었는데 저의 친가이기도 하거든요. 대전이. 그래서 정말 고향에 오는 기분이 들었는데요.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에게 대전 엑스포 말고도 자랑거리가 또 있죠? 네. 바로 자산 1조 8천억 원을 달성한 한밭새마을금고가 지역 최고의 금융협동조합으로 대전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, 신뢰 거기에 쌓은 성장인데요. 오늘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쁘게 피었고요.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 행복하게 이 시간을 한껏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산 1조 8천억 원 달성 기업 MG 음악회 오늘 첫 무대요. 우리 박현빈 씨가 아주 뜨겁게 펼쳐주셨는데요. 계속해서 박현빈 씨의 무대로 이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다시 한번 처음 인사드리는 건가요? 정말 반갑습니다. 제가 그 유명한 본드레 만드레 박현민 인사드려요. 안녕하세요! 고맙습니다. 워낙 반갑게 받아주시고 정말 축하하는 자리,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. 오늘 이제 한 말씀을 듣고 정말 축하하는 자리에 첫 번째 무대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쁜데요. 어떻게 여러분 아직 몸이 안 풀리셨죠? 그리고 제가 뭐 미리 말씀을 지금 두 곡을 부르면서 느낀 건데 노래할 때도 좀 웃으셔도 됩니다. 기분 괜찮으세요? 분위기 괜찮으세요? 그렇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박현민 뭐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노래 없습니다. 제 노래는 항상 흥이 있고 즐기는 노래이기 때문에 분위기 좀 한번 볼게요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분들의 박수네. 이 맛에서 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도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고 한 곡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박수 함께. 얼굴은 V라인, 몸에는 S라인, 아주 그냥 죽이죠. 샤방샤방 합니다. 박수 주세요!